안녕하십니까. 네. 천하제일 무술대회 에피소드 3편. 오늘 드디어. 네. 네. 택견 대 극진가라대. 극진가라대 대 택견. 네. 영상이 공개가 됐고, 네. 오늘 그걸 리뷰할 거예요. 네. 자, 우리 TK 파이터. 네. 네. 어때요? 본인 모습을 이제 그 영상으로 어떻게 네. 싸운지 확인을 해봤는데, 네. 먼저 그 첫 느낌은 어땠어요? 아, 많이 부족했 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표정과 말이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제일 그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그런 선생님이 세워주신 전략적인 부분을 네. 제가 많이 수행을 잘 못하는 것 같은 부분도 있어서 네.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아, 아주 제 생각에는 네. 충분히 잘 네. 아, 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우리 본격적인 예. 리뷰에 바로 들어가서 예. 한번 보면서 예, 또 말씀 나누시죠. 네. 아, 이 타이틀은 봐도 봐도 예, 멋있습니다. 아, 잘 맞는 것 같아요. 키원 예. 경기장. 경기장. 네, 모습이 딱 보이고 내부가 딱 보이는데 와, 우리 여기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죠. 예. 엄청 커가지고 예. 체육관이 진짜 크고 아, 이렇게 그 대문에서 예. 멋있게 딱 나오는 모습. 자, 그리고 메디컬 테스트를 네. 했죠. 네. 네. 다 메디컬 테스트를 하고, 또 이전에 이 우리가 충분히 그 네. 안전한 네. 네. 영상 촬영을 위해서 코로나, 코로나 검사를 다 받았었고 네. 네. 그리고 나서 안전하게 촬영했다는 점을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행전 멋있게 딱 냈는데 제가 바로 빼라 그랬죠. 네. 네. 바로 그 안에 네. 보호자를 네. 차야 되기 때문에 행전이 너무 이제 꽉 쨍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찰 필요가 없었는데 일단 저렇게 매트 위에 있었던 건 좀 매트에 적응을 하는 네. 시간이 맞습니다. 필요했어요. 네. 그쵸. 네, 근데 이제 좀 거기서 움직여 본 네. 모습들은 하나도 안 나갔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대진 발표가 바로 시작이 됐어요. 네. 최종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절권도가 최종 우승을 네. 했고 미션에서 네. 바로 ITF 네. 태권도 팀을 네. 선택을 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는 이제 극진하고 붙게 됐죠. 네. 네. 자, 절권도 팀에서 네. ITF 팀을 딱 선택을 했을 때 네. 어땠어요? 아, 나는 이제 극진 하겠구나. 네. 네, 그것만 생각하자. 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쵸. 네. 근데 사실 또 그 TK 파이터는 네. 극진하고 네. 제일 먼저 했으면 좋겠다. 네, 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대진이 결정됐을 네. 때 어땠어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서 네, 더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사실 1회전에서 빨리 좀 극진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죠. 네, 왜냐면 이제 뭐 체격 그 차이도 있었고 네. 네. 그리고 또 좀 부상에 대한 차이 TK 파이터가 좀 코 네. 그 골절이 된 상태에서 이제 시합을 치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1라운드를 다른 팀하고 해서 이기고 올라갔을 때 2라운드에서 극진하고 붙게 되면 네, 1라운드에서 분명히 안면 타격을 뭐 경기니까 네. 한 대도 안 맞을 수는 없고 또 거기에서 코에 또 데미지를 네. 받으면 2라운드에서 더 힘들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1라운드를 극진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대진이 결정이 됐었죠. 네. 그래서 뭐 경기에 나서는 심정은 어땠어요? 1라운드 딱 결정이 되고 그냥 연습한 것만 잘 보여주자. 네, 네, 열심히 하자. 네. 네. 자, 이렇게 돼서 ITF 태권도하고 절권도 그리고 네. 택견 대 가라대. 네, 극진 가라대. 네. 이렇게 그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바로 선수 대기실에 가서 네. 저희가 몸을 풀고 준비를 했었죠. 네. 네. 자, 되게 지금 밴디지를 감는 네. 모습이 되게 이렇게 멋있게 나왔어요. 네. 네. 이때 감을 때 심정은 좀 어땠어요? 긴장돼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아, 긴장이 돼서. 네. 이제 인터뷰에 나오네요. 네. 첫 상대로 극진 네. 네, 생각을 했고 먼저 이제 네, 네. 그 압박이 사실 그 코하고 좀 네. 관련이 있는 네. 네, 그런 거였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창현 선생님 여기서 가볍게 네. 이제 그 미트 훈련을 네. 하면서 네. 네.
이제 가볍게 웜업을 했죠.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훈련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예. 예. 허벅밟기, 예. 예. 째차기, 그리고 그 째밟기로 예. 사이드를 타는 것들을 예. 가장 이제 주안점으로 연습을 했었고, 예. 예. 마지막까지도 그걸 좀 담금질을 하고, 예. 예. 그리고 경기에 나서게 됐죠. 아, 이제 극진가라네, 연습. 예. 여기서 사실 그 저희가 그 잠깐 연습을 할 때도 사실 극진가라대는 그야말로 극진 스타일의 훈련하는 모습들만 쭉 보다가 이 섀도우에서 안면 타격하는 섀도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아, 극진도 어느 정도 안면 타격에 대해서 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나왔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아, 영상으로 봐도 극진은 뭐 물러섬이 없어요. 예, 오로지 압박, 전진, 예,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보였고, 예, 글러브를 끼고 아마도 그 바디 체크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하다가, 좀 그 바디를 맞았었잖아요. 네. 네, 어땠습니까? 아팠습니다. 아, 네, 아팠습니다. 간단하죠. 네, 맞으면 아프다. 그건 뭐 진이죠. 예, 네. 네, 자, 극진이 입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그 충분히 체크를 하고, 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TK 파이터 네. 드디어 네, 통로를 통해서 입장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이때도 긴장해가지고 별 생각이 안 나요. 역시 네. TK 파이터는 별 생각 없었다. 네. 그냥 하던 대로만 하자. 네. 네. 그리고 이제 헤드기어를 끼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잘 헤드기어가 끼워졌는지 체크를 하고 선생님께 인사하고 네. 여기서 보니까 TK 파이터가 굉장히 예의 바른 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평소에도 이런가요? 네, 평소에도 이렇습니다. 네, 아,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자, 글러브 터치를 하고 지금 봐도 긴장돼요. 아, 다시 봐도 긴장되죠. 네. 아, 저도 긴장됐습니다. 그리고 글러브 터치를 하고 시작됐어요. 아, 역시 묵직한 처음에 그 공격이 들어오고 네. 자, 네, 역시 묵직한 킥. 자, 재차기 시도했는데 안 들어갔죠. 오, 이 브라질리언 킥이 굉장히 초반에 위험했는데 초반에 러쉬 바로 들어갔어요. 뒤로 물리지 않고 바로 맞받아 쳤는데 이때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물러나지 말자. 아, 물러나지 말자. 네. 다 치자. 네.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태권의 이런 이제 난타전에 네. 네, 되게 많이 이렇게 놀라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계속 저희는 그 계속 이렇게 좀 거리 조절을 신경을 많이 썼었고, 네. 자, 이제 로우킥 들어올 때 그 카운터로 네. 바로 축발을 걸어서 넘겼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네.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던 네, 부분이죠. 네, 연습 많이 했던. 네. 좀 저희가 이제 분석해 본 결과는 극진이 주로 이렇게 그 하단 공격은 로우킥, 네. 일변도의 공격이었기 때문에 네. 로우킥이나 상단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받아내고 축발을 네. 바로 거는 훈련. 네. 사실 요거는 택견의 장대거리와 낚시거리가 섞인 기술이죠. 네. 네. 그래서 이 기술이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네. 이거 넘기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기분 좋았습니다. 네. 연습한 게 하나 나와서. 심플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바로 경기가 체결이 됩니다. 자, 오! 네. 자, 아우. 고든 발질 네. 들어갈 때 바로 카운터를. 네. 카운터로 네. 그 넘겼어요. 네. 네. 무슨 생각했나요? 이때 넘어가면서 아찔했습니다. 그 이게 네. 넘어간 정도가 아니고 네. 보니까 거의 날아가다시피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 경기 후에 이제 창희 선생하고 저하고 따로 얘기를 할 때는 네. 아, 나 일부러 넘어졌나? 일부러 넘어진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일부러 넘어진 걸까요? 제가 선생님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보니까는 제대로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렇죠. 제가 다시 봐도 일부러 넘어진 건 아니고. 정확한 타이밍에 네. 한상범 선수가 카운터를 네, 알렸어요. 네. 네. 바로 내가 당했으니 바로 대갚아주겠다 네. 하는 네. 그 의지가 보였고 네. 아주 정확한 기술로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가 이어지죠. 네.
아,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창희 선생이 좀 뒤로 그 좀 물러나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허벅밟기. 예,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좀 신경 썼던 부분인데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이런 발차기들은 사실 이제 들어가다 맞았으면 굉장히 카운터성이 발길질인데 창희 선생이 뒤로 빠지면서 슬립으로 잘 흘렸어요. 예, 그리고 안면 공격. 예. 들어갈 땐 확실히 들어가고 또 거리 벌려주는 건 좋았어요. 다만 이제 아쉬웠던 건 저는 이렇게 바로 뒤로 빠지는 것보다 바로 사이드로 도는 걸 바랬었는데 그래도 잘 받아쳤어요. 허벅밟기 잘 들어갔고 워낙 그 지금 이런 거는 사실 초대차기라기보다는 장대차기. 워낙 지금 그 극진의 압박이 역시 생각했던 대로 강한 데다가 요 밑으로 숙일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하이킥 지금 봐도 바로 들어왔어요. 요거는 슬립도 아니었고 정타로 맞았거든요. 요거는 사실 좀 헤드기어의 덕을 봤습니다. 강력한 킥이었죠. 어땠어요? 이때 맞았을 때 너무 아찔했습니다. 저도 딱 데미지가 어느 정도 들어와가지고 헤드기어가 살렸구나 나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세컨 보면서 그 생각 똑같이 했습니다. 지금 봐도 아찔한 것 같아요. 네네, 아찔하죠. 하지만 어쨌든 또 뒤로 물러서 하지 않고 바로 잘 받았어요. 로킥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다리 들어서 잘 받았고 다만 좀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우리가 로킥을 받고 바로 고등발질로 했던 걸 연습을 했었는데 곡이 안 나와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 거리를 생각보다 잡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극진이 이렇게 하단 쓰기로 들어왔는데 중심 잘 잡아서 버텼고 또 사이드로 돌면서 여기서 지금 훅이 들어간 건가요? 제갈럭키 들어가면서 또 그 헤드기어가 벗겨지는 모습이었고요. 또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헤드기어를 다시 잘 채우고 경기 시작했고 여기서 후려차기 들어갔는데 조금 멀었죠. 여기 카운트 잘 들어갔고 이렇게 1라운드가 끝났죠. 우리가 좀 준비했던 부분들 허벅밟기 그리고 축발 카운터 노리는 거 그리고 고등발질 그리고 또 이제 하단 들어왔을 때 그 다리 들어서 흘리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잘 들어갔고 또 그 지금 그 제갈럭키 훅 계열의 기술들이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3번 극진 가라데 쪽에서도 좋은 그 압박을 하면서 사실 거의 제자리 지키기가 어렵고 그 부분을 사이드로 돌고 적당히 이렇게 치고 빠지는 히트 앤 런을 처음부터 구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각자의 작전 타임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문을 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사이드. 계속 사이드가 중요하다. 요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극진이 압박으로 들어올 걸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 뒤로 사이드로 도는 게 되게 중요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1라운드에서는 사이드로 도는 것보다는 조금 뒤로 뒤로 물러서 거리를 조절하는 그게 많았던, 많았던 거죠. 워낙 압박이 거세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창희 선생님은 좀 이제 사이드를 그때부터 좀 염두에 두고 있었나요? 맞습니다. 2라운드에는 사이드로 돌아야겠다. 1라운드 때는 너무 뒤로 좀 밀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2라운드에는 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이드로 도는 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라운드가 바로 시작이 되죠. 자, 여기서 하단 또 잘 막아줬고 여기서 좀 창희 선생이 압박을 하는 것처럼 좀 가까이 거리를 일부러 좀 좁혔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들어가고 좋았어요. 근데 역시 가까이 붙으면 바로 받아치는 카운터가 나온 게 굉장히 좋았죠. 여기서도 굉장히 깊게 들어갔죠. 바로 거리 벌려주는 거 잘했고 여기서 바로 좀 사이드로 돌아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꾸준히 정타 들어가주고 여기서 이제 워낙 묵직한 주먹들이 계속 나왔어요. 여기서도 이제 뒤로 밀리는데 여기서도 사이드로 돌아주세요. 여기 계속 이어지죠.
어, 좋아요. 네. 치고 빠지고. 네. 여기도 사이드 좋았어요. 어, 역시 묵직한 하단. 네. 저 발길질도. 일단 발차기 자체가 워낙 묵직해가지고 맞으면 그게 다 카운터예요. 여기서도 잘 흘렸죠. 지금 난타전 벌어졌는데 안 맞고 잘 흘려줬어요. 근데 어 이제 이 부분 여기서 아 이제 하단 만약에 여기서 이제 거리 기술이 있었으면 아마도 이제 네, 그 5분 거리나 잡고 이제 딴 데 들어갔을 텐데 그리고 이어지는 경기 어 여기서 바디 좋았고 하지만 뒤로 살짝 흐르면서 슬립성도 여기 브라질리언 킥. 근데 지금 이제 영상으로 보면 브라질리언 킥이 아마도 찬희 선생님이 이렇게 무빙을 주면서 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았으면 이것도 분명히 KO성이다. 그렇게 보이지만 지금 영상으로 보면 찬희 선생님 발길질이 들어오면서 옆으로 움직이면서 맞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정타로 맞지 않고 흘려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정확하게 정타가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역시나 워낙 강력한 발차기. 그리고 바로 여기서 주먹으로 받아치는 거에 아주 좋았어요. 치고 또 사이드로 돌고. 여기서 바로 잡고 이제 좀 오 여기서 두 방 굉장히 묵직한 그 주먹이 들어왔죠. 세 방. 그리고 바로 어퍼로 우리는 이제 턱걸이죠. 턱걸이. 턱걸이로 바로 들어가서 상대방 헤드기어가 벗겨질 정도로 기술이 들어갔죠. 아 이게 뭐 정말 다시 봐도 막 손에 땀을 쥐게 되네요. 허벅밟기 들어갔고 아마도 이 허벅밟기 때문에 그 상범 선수가 이 스텝을 밟는데 조금 그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좀 그 혼란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도 치고 사이드로 빠지고 아유 좋았어요. 거의 치고 옆으로 돌고 치고 옆으로 돌고 여기서도 이제 상범 선수가 되게 헤드기어가 자꾸 벗겨지니까 되게 좀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둘 다 워낙 경기에 몰입해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강력한 압박. 그 극진은 정말 3분 2라운드 내내 계속해서 압박을 했고 지금 TK 파이터는 아, 그 주먹을 정말 사이사이로 계속 잘 팠습니다. 요게 되게 유효했어요. 여기서 이제 저는 좀 여기서 사실 이제 촛대걸이라고 나왔지만 이거 이제 낚시거리죠. 낚시거리로 상대방이 들어오는 스텝을 그대로 잘 이렇게 흘려주는 기술이 아주 거의 퍼펙트하게 들어갔어요. 이 기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제가 계속 이제 겹차기 해서 지금 이제 그 상범 선수의 그 가드가 좀 떨어지고 이렇게 좀 넓어졌거든요. 지금 보면 계속 이렇게 좀 밑에 그 지금 올라가 있지만 공격하는 중에는 계속 이렇게 가드가 내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하이킥을 우리가 좀 볼 그 보면 보고 들어가면 좀 충분히 잘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겨차기를 섹션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안 됐죠. 근데 여기서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겨차기. 그 지금 이제 1, 2라운드를 통틀어서 윗발길질이 많이 안 나고 거의 안 나와.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보다 키 신장도 컸고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에서 하이킥을 위해 상단을 차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체력적으로 좀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했고 중요한 거는 제가 할 때 상범 선수의 얼굴이 빈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못 찾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좀 거리의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워낙 그 압박해서 그 이제 상범 선수가 워낙 압박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윗발질을 차면 다 이렇게 손에 걸리거나 정타를 맞추기가 어려운 거리였죠. 그리고 이제 떨어져 있다가 빠르게 그 압박을 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겨차기를 차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기가 마무리됐고 여기는 게토레이. 제가 댓글 보니까 게토레이와
파워에이드의 경기였다. 아, 예. 저희는 네, 파워에이드. 파워 예. 저희가 좀 훈련할 때 평소에 네, 파워에이드를 좀 즐겨서 먹죠. 예. 그리고 이제 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급진하고 만나면 이렇게 좀 대처를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했던 부분들이 잘 먹혔다. 아까도 네. 우리가 얘기했지만 예, 인터뷰에서도 네. 제가 이제 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가 됐고 이제 결과의 네. 발표가 네. 딱 됐죠. 결과만 이제 남았어요. 예. 자 결과 전에 무슨 생각을 했나요? 아 이게 예측을 어떻게 예측을 못했습니다. 예. 제가 이겼다고도 못하겠고 예. 졌다고 얘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예. 정말 몰랐습니다. 이때. 그렇죠. 네. 저도 몰랐습니다. 예. 사실 아 이거는 이제 압박으로 보면 극진해서 워낙 압박을 했고 예. 우리는 처음부터 압박으로 서로 이렇게 압박 상태에서 예. 맞서면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네. 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는 거리를 조절하면서 도는 그 전략을 네. 세웠죠. 네, 네. 잘 먹혀들었고 네. 그렇게 해서 결과 발표를 하는데 택견 승이 됐습니다. 네. 네. 이건 이제 뭐 철저하게 심판의 재량이기 때문에 네. 네. 승리를 거머쥐었고요. 사실은 뭐 경기 내용상 TK 파이터가 이기든 혹은 또 그 상범 선수가 이기든 누가 이겨도 이상할 것은 없었다 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이제 저희의 입장에서는 좀 더 유효타가 우리가 좀 더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고 심판 측에서도 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택견 승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두 팀 다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경기였고 네, 이 경기를 보는 내내 저 이제 세컨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제가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네. 네, 그 이제 여기 영상에서도 봤을 때 그 극진 가나다 팀은 평소에 하던 대로 해라.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전 지시를 받고 나왔고 저는 계속해서 네, 이제 그 세컨 쪽에서 소리를 많이 질렀는데 요것도 사실은 이제 뭐 그 저는 세컨은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선수 혼자만 싸운 게 아니라 같이 싸운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장기나 바둑 둘 때 훈수하고 같은 거거든요. 선수는 딱 이렇게 마주 선 상태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못 보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세컨에서 지시를 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좀 그렇게 세컨을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전략, 전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합할 때 어떻게 그 좀 그런 얘기들 들었나요? 네, 다 들렸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제가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지시를 해주시니까는 저는 시합을 하고 있는 선수로서 너무 든든했습니다. 네네. 저도 이제 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아 이제 극진 팀에서는 워낙 이제 그런 좀 세컨에 그 이렇게 우직하게 보시고 네, 저는 상대적으로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서 좀 이 영상을 보는데 제 소리가 좀 시끄럽긴 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어쨌든 같이 한다. 예, 그런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저 뭐 이렇게 좀 선수 입장에서 도움이 됐다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권 시합할 때도 항상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예, 이런 건 굉장히 보기 좋았죠. 예,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인사드리는 거. 예, 이런 건 저희 태권에서도 항상 경기가 끝나고 나면. 꼭 상대 팀 지도자한테 가서 인사를 반드시 하게 네, 교육을 시키죠. 네. 네, 그게 이제 TK 파이터도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들이 제가 이겼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어리둥절함도 있었고 제 몸에 워낙 힘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싸우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그런 멘트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TK 파이터는 충분히 잘했다. 네. 네. 정말 우리가 연습했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거의 100%는 아니어도 80% 이상은 수행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들어오고 네, 마지막에 이제 요렇게 요 지금 그 상범 선수가 혼자 이렇게 가고
그 급진 예, 사부님이 이렇게 먼저 갔는데 예. 요걸로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요거는 그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선수를 잡잖아요. 예. 예. 근데 급진 사부님께서 서동 사부님께서 선수를 예. 위해서 이렇게 살짝 거리를 보여준 예.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마치 이렇게 졌기 때문에 네. 허동 사부님이 이렇게 가버렸다. 네, 이렇게 비춰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고 오히려 허동 사부님은 선수를 네. 이렇게 선수의 카메라 샷을 생각해서 좀 벌려주고 들어오면서 바로 이제 네. 거기 벗어나면서는 같이 들어오셔서 네. 네, 이렇게 그 선수를 굉장히 보살펴주고 네, 좋은 모습이었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굉장히 또 고마웠던 게 이렇게 상범 선수가 아, 끝나고 다시 한번 예. 저희 쪽에 찾아와가지고, 네, 그렇게 예. 이제 뭐 서로 인사를 예. 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사실 되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훈훈하게 잘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편, 네, ITF 태권도와 네. 절권도의 그 예고편이 나갔어요. 네. 네. 과연 어느 팀하고 붙게 될지는 이제 그 다음 경기를 보고 나면 네. 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택견하고 극진가라데 영상을 전체적으로 쭉 봤는데 네, 요거를 이제 그 영상으로 본 네, 소회는 어땠습니까? 소감? 지금 봐도 너무 긴장이 되고 일단 이렇게 제가 승리할 수 있게 항상 지도해 주시는 황인문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일단은 굉장히 좀 힘들게 훈련을 했는데 그 훈련을 잘 믿고 따라준 TK파이터한테 굉장히 감사한 예,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누가 봐도 예, 너무 좋은 승부를 예, 펼쳐주신 일단 우리 극진가라데 그 허동호 사범님과 그리고 한상범 선수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네, 꼭 다시 한번 전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런 경기를 통해서 또 한번 저희는 배울 수 있었고 맞습니다. 또 예, 그 이 배움을 계기로 예, 또 어떻게 한 단계 성장해야 될지 예, 또 어떻게 이런 스타일의 그 선수와 예, 그 경기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또 대처를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된 아주 큰 예, 경험을 저희한테 준 거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이제 에피소드 4편에서 네. 아마도 ITF 태권도와 절권도 경기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네. 몹시 또 기대가 되죠.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는 또 그 경기를 보고 네. 어떻게 전략을 또 짜야 되는지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리뷰를 네. 다음 편에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